네, 오늘 마지막 그래도 여행인데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섭섭하지? 응? 아, 이제 끝나는구나. 아쉽지? 아쉬워. 선생님, 오늘 컨셉이 좋다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뭘 할까요, 선생님? 아, 오죽헌이 왜 오죽헌인지 아는가? 오죽하면 오죽헌으로 지었겠어요. 오죽하면 오죽헌으로 지었겠어요. 저 더보이즈 데리고 와봐. 선생님이 하려고 했죠 이거. 해가지고. 가자. 여기로 이사 올까 했었어요, 오죽헌으로. 진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심사임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셌대요. 그래서 남편을 굉장히 혼내고 항상 아. 네, 막 이럴 거면 나가라 막 이러고. 아 그래? 내가 지금 바꿔주면 안 된다. 아니 왜? 뭐야 이게? 송승원 이영애. 네. 사임당 빛의 일기. 우리가 사임당 선생님 방이었나? 아니 아니지. 사랑채야 사랑채. 율곡이 선생님이 탄생하신 방이래요. 왜 여기서 인간 방에서 탄생을 했을까? 여기 안채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오죽하면 오죽이냐. 아, 검은 대나무. 어. 왜 대나무가 검을까요? 어? 오징어 먹물을 먹었나? 아, 저걸로 맞으면 아프겠다. 아프지. 숙제 하나 왔다고 무지하게 맞았어. 맞을만 했네요. 저기 지금 사람들 저기 막 있잖아요. 저기서 딱 찍으면 옛날 국권 5,000원짜리에 딱 그 위치라 그래서 저기다 푯말을 올려놨더라고요. 여기가 센터네. 자, 둘, 셋! 은진 씨도 한번 찍어주세요. 저는 찍었어요. 그리고 별로 의미 없어요. 찍고 나면. 와 이래? 어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오뎅 와. 그냥 생이네. 와 대박이다 여기. 뭐 좋아하세요? 나? 생선 중에? 뭐 광어 같은 거. 광어? 제일 잘 먹어. 오, 방어, 와. 맛있어요. 선생님, 방어 안 좋아하세요? 아유, 먹어. 먹자. 하고, 어쨌든 먹어 마신다며? 여기 도거. 도거? 도거. 도거는 독 있잖아. 아, 잘들 독이 없어요. 그래요? 아, 잘잖아. 이건 밀치. 밀치? 네, 밀치가 겨울에만 나오는 건데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방어, 광어, 양, 그래. 밀치 하나 할까요? 그래. 방어랑, 방어랑 와 방어 몇 킬로예요? 아, 4킬로. 어우 어우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놓치는 연기? 아니 약간 더 세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어 오늘 힘이 좋아요. 우와 어우.
그래 그냥. 불쌍해. 너무 마음 아파. 어 어떻게 먹어. 아 방어는 진짜 와. 좋아. 진짜 먹여드리긴 좀. 아니, 감사합니다. 네. 맛이 많이 나고요. 알 있는 것도 있죠? 이거 드셔야 돼. 단맛이라 비린내 안 나요. 이거 보시면 단맛이라. 어떠세요, 선생님? 별미네. 그쵸? 아. 이거 제철 도루묵이거든요. 아, 그래요? 알이 좀 부드러워요. 말짱 도루묵? 네. 말짱 도루묵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피난 갔을 때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도루묵을 구워줬어요. 네네. 기가 막히거든. 다시 궁궐에 들어가서. 네. 야, 내가. 이거 더 익혀드릴게요. 아. 지금 이거 보였는데 살짝만 익혀서. 네. 네, 근데 이거 먹고 어디 가요? 아바이 마을. 아, 아바이 순대. 그렇지. 네. 다음 아바이 가기 전에 박물관 하나. 박물관? 건너 뛸까요? 테디베어 팜. 농장이야? 농장?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 숲에 이런 게 있네. 뭐야? 인형이야? 곰인형인데요. 네. 미국 데어도아 루스벨트 대통령의 애칭이 테디인데 그 사람의 테디를 붙여서 테디 베어가 됐어요. 아, 테디 베어가 브랜드명이 아니에요? 네, 브랜드명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인형의 곰인형의 대명사처럼 됐어요. 아. 여기서 만들어요? 이 네. 인형을? 네, 여기 세트에 다 들어가 있는 모든 곰인형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요. 아. 얼마예요? 금액이요? 크게 따라서 다르겠지? 금액이 크게 따라 다르지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예? 이런 거는 한 200만 원? 이거는 그럼 얼마예요? 그런 건 한 1200만 원? 선생님 응? 갖고 싶다. 갖고 싶어? 너한테 사주려면은 네. 2%를 내년 가을까지 가시죠. 1년 하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어떤 소리예요? 응? 요런 거는 선생님 올해까지만 하면 살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네. 어, 이것도 비쌀 것 같은데. 그냥 한 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딜 들어와요? 이거 2018년 동계올림픽. 이거는 이 동해안, 특히 이제 속초 지역의 풍경들을요, 테디베어로 이렇게 연출해 봤어요. 오징어도 있어요. 저희 다음 여행지가 저희 마지막 여행지잖아요. 그 아바이. 어, 아바이, 아바이, 맞다. 그건 내 고향 사람이지 않겠어? 선생님, 고향. 제촌 쪽이라고. 어, 길인간이 고향이죠. 충청도 예산이야.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북한. 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맞아본 적 없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가자. 아. 가요. 선생님 여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 진짜요? 응.
여기에 힘드니까 이걸 지지대 삼아서 어? 여기 가는 거야. 뛰어가야지 이거. 네? 뛰어가요. 왜 안 가? 똑바로 가지. 그게 뭐야 그게? 어, 약간 당하는 느낌인데.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민들이 내려와서 우리 마을 갈 거다. 전쟁 끝나면 곧 갈 거다 하고 여기다 자리를 잡고서는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럼 여기 왜 함흥냉면을 팔지 평양냉면 안 팔고? 평양은 너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아, 저 진짜 몰라요. 난 믿을 수가 없어. 뭐? 이거 먹으면 자다가도 벌떡 깬대요, 선생님. 깬대요, 선생님. 벌떡죠? 프로그램 할 때 스위스 가가지고 팔았는데 어떤 할아버지, 스위스 할아버지가 와서 사갔어요. 그랬어? 네, 땡큐 땡큐 하면서 갔어요. 벌떡했네. 아바이 왔으니까 아바이 순대 하나. 아바이 순대 먹어야지. 오, 엄청 맛있어. 조금 입에 이렇게 꽉 차는 맛. 응. 좀 거칠은 맛. 저는 오징어 순대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행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저는 생각보다 편했어요. 선생님이 중간에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방송 나가는 시간이 짧다는 거지. 아, 그쵸. 네. 저희가 막 여기 어? 뛰어온 것도 안 나오겠죠. 그렇지. 아까 헤엄 수영한 것도 안 나올 거고. 수영한 거? 네, 안 나오지. 거기 함경도까지 가보자 하고 막 수영하려고 그랬던 것도 안 나오고. 그거 안 나올 거야, 아마. 그, 저... 네 평소에 거짓말 잘하니? 네? 아니가? 거짓말이 뭐예요? 야, 우리 좀 진솔하게 해야 돼. 제가 장항선 본가를 한번 현안 쪽 스케줄 가면은 한번 들리겠습니다. 장항선 본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아,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멘트야. 그래요? 그러면 해봐야 잘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학년이? 네, 학년입니다. 학년이? 네. 저희 삼촌입니다. 어깨였다 으쌰하네 자기. 아리랑 그동안 너를.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두근 두근 트래블.